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특사로 동남아 주요 3개국을 순방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5박 6일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6일 귀국했습니다.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 시장은 우선 역대 최초로 아세안 특사로 파견된 만큼 이번 순방이 외교 다변화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4강 외교뿐만 아니고 아세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외교의 어떤 전환점을 마련한다는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. 이어 이번 순방이 북한 핵 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였고 각국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에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반도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은 전국적으로 제거돼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,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세 분 정상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우리 정부의 이러한 그 생각과 정책에 대해서 지지의 의사표시를 표시했습니다. 또 박 시장은 경제 분야와 관련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평균 경제 성장률이 5%를 상회하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우리 경제 돌파구가 저는 이 아세안에서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박 시장은 특히 올해가 아세안 창설 50주년이라며 새 정부가 아세안 각국과 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해당 국가의 정상들도 뜻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아울러 문 대통령을 만나 순방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아세안 국가를 모두 방문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. 한편 박 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, 전 다익광 베트남 국가주석 등을 예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했습니다. TBS 이동규입니다.